요! 안녕하십니까. 상식비구르다 센서 수준입니다. 이제는 프랑스 진짜 끝내보자고요. 바로 봅시다. 제일 첫 번째는 프랑스령 시리아 레바논입니다. 1120년부터 1146년까지 존속한 지역인데요. 시리아와 레바논을 같이 점령한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원래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근데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패전을 하고 해당 영토를 뺏은 겁니다. 그래서 쭉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프랑스가 독차지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1125년이나 1127년에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긴 했는데 전부 다 진압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육주일랑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지역의 쭉국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1941년에 드골의 자유 프랑스군이 시리아 레바논을 탈환하면서 다시 얻게 됩니다. 근데 이때 전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리아 레바논 지역에 대한 전쟁 협력을 요청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독립을 약속하게 됩니다. 시리아 레바논 지역 사람들은 이에 응했고 아낌없는 전쟁 지원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프랑스는 약속한 대로 1943년에 레바논이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1946년에는 시리아가 독립하면서 시리아 레바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인도에는 프랑스가 점령한 지역도 있습니다. 푸두체리라는 지역인데요. 이렇게 4개의 지역이 프랑스에 의해 점령을 당했는데요. 전부 합치면 1684년부터 1154년까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동인도 무역의 거점 지역으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이후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했고 프랑스도 인도를 식민지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년 전쟁 때 영국에 대차게 깔게 되었고 이렇게 4개의 영토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54년에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전하게 되고 남아시아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한 프랑스는 해당 지역까지 인도에 돌려줌에 따라 식민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자, 제일 기대되네요.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제일 먼저 코친차이나 지역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코친차이나는 1862년부터 1948년까지 프랑스가 지휘한 베트남 남부 지역의 프랑스 식민지입니다. 프랑스는 제국주의 아성을 보이며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857년에 베트남이 스페인 가톨릭 선교사 2명을 처형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이것을 빌미삼아 베트남에 개입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2차 아편전쟁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프랑스도 민간인 보호를 핑계로 베트남에 같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있던 응우인 왕조를 멸망시켜버리는데요. 그때 한 지역이 바로 이 코친차이나 지역입니다. 이 코친차이나 지역을 발판삼아 동남아시아 전체를 식민지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그 후 쭉쭉 동남아시아로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흘러서 1940년대 중반쯤에 가면요, 호찌민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베트남의 그 사람 맞습니다. 근데 이 호찌민이 베트남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베트남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한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코친차이나 지역에서 코친차이나 자치공화국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게 후에 월남이 됩니다. 사실상 프랑스의 계례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민지를 잃게 되는데 프랑스 대한 영향력은 그대로여서 인도차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도차이나 전쟁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차게 까이고 축출되게 되었지만요. 이번엔 통킹 안남입니다. 이 지역은 오늘날 베트남 중북부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1883년부터 1948년까지 지배가 된 지역이었습니다. 코친차이나 지역을 점령한 프랑스는 잔뜩 기대감에 부풀려 올라서 동남아 지역 전체를 점령할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북부 지역에 있던 응우엔 왕조를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해유와 압박에 못 이긴 응우엔 왕조는 이 통킹과 안남까지 프랑스에 넘겨주게 되는데요. 영토를 전부 다 넘겨준 건 아니었고요. 보호령으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프랑스는 통킹과 안남보다는 코친차이나 지역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발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훗날 통킹은 1945년에 호찌민에 의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프랑스가 이런 베트민을 인정하지 않고 공격하는 바람에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위기를 느낀 프랑스가 계례국인 월남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때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통킹과 안남도 월남에 합병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통킹과 안남 일부 지역은 계속 베트민의 영향력에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저 명목상의 영토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곳 캄보디아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63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원래 캄보디아는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코친차이나를 점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캄보디아의 국왕이었던 노로동 국왕이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보호령 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프랑스도 동남아 전체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떡이 떨어지니 냉큼 그걸 집어삼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1953년까지 쭉 프랑스의 보호령을 남게 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지역을 일본이 점령합니다. 근데 일본이 캄보디아인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프랑스를 축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지역을 독립시켜주거든요. 계례국이긴 하지만. 근데 이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다시 프랑스가 이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미 자유를 맛본 캄보디아인들이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인도차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난리통이었던지라 프랑스는 더 빨리 전쟁을 끝내기 위해 캄보디아와 협상을 한 끝에 독립을 시켜주기로 합의를 보고 1953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아 캄보디아를 건국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도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1893년부터 199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는데요. 캄보디아가 태국과 베트남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국가였다면 라오스는 중국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1887년에 중국의 반란단체였던 흑기군이 직접 와서 수도를 점령하기까지 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군이 라오스에 개입하면서 흑기군을 전부 다 몰아주게 됩니다. 이때 감동을 받는 라오스가 프랑스의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라오스도 프랑스의 보호령이 됩니다. 근데 캄보디아와 역사가 아주 유사한 게 또 일본이 2차 대전 때 들어와요. 근데 캄보디아와 마찬가지로 개례국 짓고 독립운동 하라고 하거든요. 이후에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는데 독립을 맛본 라오스인들이 또 격렬하게 독립운동을 하니까 베트남을 우선순위로 본 프랑스가 라오스를 먼저 독립시켜주기도 하고 1953년에 완전한 독립국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중국에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식민지라기보다는 조차지였습니다. 바로 강저우 조차지인데요. 1898년부터 1946년까지 지배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1898년에 중국으로부터 99년 동안 임차하기로 계약하면서 얻게 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상업적 가치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더 풍부한 지역인데요. 해군기지의 전진기지로서 활약이 되기도 했고요. 중국에서의 포교활동 전진기지로도 활용된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인지 중일전쟁 당시에 해상물류를 빠르게 중국에 전달해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기도 했죠. 근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 이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거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본 프랑스가 다시 이 지역을 점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중화민국이 이 영토를 넘겨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1946년을 마지막으로 광저우 조차제가 중화민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광저우뿐만 아니라 상하이에도 중국 식민지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하이 조계지인데요. 아편 전쟁에서 이긴 프랑스는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지역이 바로 상하이 조계지였는데요. 1849년부터 1943년까지 지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거의 중국 안의 서양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다양한 외국인이 모여 살았는데요. 주변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 미국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의 사람들이 모여 살곤 했습니다.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상하이라는 무역 거점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돈을 그야말로 쓸어담게 됩니다. 거기다가 금융업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시아의 금융도시 1위가 상하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조계지까지 진주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조계지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후 난징의 왕조명 정권이 공식으로 프랑스 조계지 접수하게 되면서 1943년에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프랑스령 텐진도 있습니다. 1860년부터 1946년까지 지배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이긴 프랑스가 얻어낸 지역이었습니다. 이후에 일본,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탈리아, 벨기에, 미국도 들어오면서 정말 다양한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변모했는데요. 이 지역은 화북지역의 상업중심도시를 발전하게 됩니다. 내륙과의 물자교역 규모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상업도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었죠. 근데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 이 지역을 뺏기게 되는데 인도차이나 전쟁이 연연이었던 프랑스가 여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1946년에 중국에 넘어가게 됩니다. 오세아니아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아니아에는 누베칼레돈이라는 지역의 식민지가 있습니다. 1853년에 프랑스가 강제 점령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아있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영국이 제일 첫 번째로 발견을 했습니다만 영유권 주장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프랑스 탐험가들이 이곳 부족 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마침 이곳저곳 식민지를 넓히고 있었는데 웬 떡이냐 하고 덥석 물어요. 그래서 1853년에 프랑스가 이 지역에 깃발 꽂고 영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쓸까 고민을 했는데 바로 형벌 식민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이 호주에다가 범죄자를 보낸 것처럼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누베칼레도니에 범죄자를 보내서 거대한 감옥을 만들려고 한 것이었죠. 이후에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주요 군사기지로 활용되면서 활약을 했고요. 누베칼레도니에서 나오는 니켈 덕분에 괜찮게 이익도 얻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해당 주민들의 독립투쟁도 발생되긴 했는데요. 정작 투표를 하게 되니까 98% 이상이 프랑스 잔류를 선택하면서 지금까지도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남고 있습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입니다. 1842년부터 지배된 지역인데요. 상당히 섬이 많죠. 118개의 섬과 환초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본래 타이티라는 나라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가톨릭 선교사를 타이티가 추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프랑스가 군함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이 타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어버리고 나중에는 전쟁까지 일으켜요. 뭐 당연히 프랑스가 이기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을 남태평양의 거점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변 섬들 쭉쭉 집어먹고 계속 크게 되는데 1946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주면서 해외 영토로 전환했고요. 1984년에는 자치권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마지막 핵실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왈리스 푸투나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왈리스 섬과 푸투나 섬을 서로 합쳐서 말하기 위해 왈리스 푸투나라고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네덜란드와 영국이 제일 먼저 발견하고 있었는데요. 깃발 꽂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에 프랑스가 선교사를 보내서 이 지역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재밌는 게 나중에 이 선교사들이 보호령을 해달라고 프랑스에 요청하거든요. 자기들이 보내고 자기가 보호령 해달라고 요청한 꼴이었어요. 아마 원주민들과의 불찰로 인해서 생긴 것들이겠죠. 아무튼 이후에 1887년에 왈리스 섬이 그리고 1888년에 푸르나 섬이 프랑스의 영토가 되면서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클리퍼턴 섬입니다. 이 섬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서부 해안으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너무나도 고립된 섬이다 보니까 아무도 관심 있지 않았는데요. 이 섬에 구아노라는 자원이 발견됩니다. 이게 화학 제조에 필요한 주요 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미국이 이 섬을 먹기 위해 막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근데 프랑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여기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일부로 편입한다는 측량을 쓰게 됩니다. 근데 하필 이때 멕시코에서 혼란기가 접어들면서 클리퍼턴 섬을 프랑스가 가지게 되었는데요. 근데 멕시코가 다시 안정을 되찾으니까 이 섬을 먹기 위해 군대를 보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섬에서 구아노를 채굴하고 이것저것 이윤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안 그래도 먼 섬인데 고립까지 되다 보니까 식량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있던 주민들은 정말 지옥도에 살게 되었죠. 훗날 프랑스가 1931년에 이 섬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오늘날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라서 가끔 과학자나 영화 찍을 때 오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해요. 에이, 진짜 다음주 아마 아메리카하고 끝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식민지 콘텐츠라면 이런 긴 영상보다는 쇼츠를 통해서 영상을 올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다 보시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쵸? 에이, 설마 다 만들어달라는 건 아닐 거고. 에이, 설마.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다음주에 진짜 끝내볼게요. 빠이염.